안녕하십니까. 동호회 미치다 박동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낙동강에 한 둔벙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수중전을 하려고 굉장히 고생고생해서 이 자리에 진입해서 자대 편성하고 아직 대편성이 덜 끝났어요. 오늘부터 조금 오랜 기간 낚시를 할 겁니다. 촬영은 오늘부터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낚시는 그거보다 좀 더 길게 할 생각이에요. 좀 힘들게 들어와서 며칠 좀 쉬면서 낚시를 즐길 생각입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사이즈 좋은 붕어가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무리해서 이렇게 수중전을 들어왔고요. 목표는 뭐 이틀 촬영하는 동안 뭐 멋진 사자붕어 한두 마리면 뭐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한두 마리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낚시를 해봐야지 알겠죠. 지금 이제 비가 좀 왔다가 물이 좀 가라앉으면서 수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일부러 조금 깊은데 수중전을 좀 많이 들어왔고요. 밤에 그래도 좋은 입질을 한두 번, 두세 번만 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대편성한 세네 대 남았는데요. 마저 대편성하고 바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날이 조금 따뜻했어요. 그 전에 봄비가 꽤 많은 양의 봄비가 한번 왔었고 그 봄비가 올 때 온도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비가 그치고 나서 날이 좋으면 조가가 확 올라가요. 제가 들어왔을 때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하루는 뭐 중간에 비도 왔고 하루 종일 이렇게 구름이 끼고 아침에도 날이 환해졌지만 해가 나오지 않고 계속 바람 불고 날이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수위도 뭐 비가 와서 물 양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또 온도가 낮 온도가 확 올라가고 날씨가 확 풀려요. 한 3일 정도 날씨가 쭉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봄 낚시를 해보면요, 날씨가 좋아지고 나면 항상 그 3일째 일기예보 보시고 평일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날짜 맞춰서 움직이시면 항상 좀 좋은 조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토요일인데 내일부터는 날이 풀리니까 뭐 토요일 뭐 일요일도 좋죠. 월요일 이렇게는 아마 다들 조과가 좋을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내일도 날이 좋아지니까 내일도 뭐 조과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촬영을 내일 점심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내일 한 11시 정도면 촬영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24시간 낚시를 해보니까 지금부터 한 12시까지 좀 기대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새벽 시간 한 6시 그때서부터 한 11시 오히려 해 뜨고 나서 온도 올라가고 그럼 내일 오전에 조과가 가장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한 9시 10시 뭐 11시 늦게까지는 그때까지 아 살치 입질 같은 느낌이 드네. 움직이는데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이제 지금서부터 내일까지 지금 7시면 한 16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낮에 충분히 잘 쉬었으니까 16시간, 17시간 저는 이제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풀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좋은 붕어 한 마리 좀 만나볼게요. 그거 만나려고 제가 여기 짐도 자대 설치하러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수중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물에 완전히 들어와서 하는 낚시인데 한 300m 이상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짐을 부력제에 띄워가지고 들어왔는데 한 300m 이상 들어와서 이 바깥쪽으로도 사실 포인트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항상 이 연안에 다른 조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촬영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되게 눈치 보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뭐 촬영할 때뭐 조명 키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액션에 대해서 제가 부담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무리를 해서 제가 원래 사람 많은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 아무리 고기 많이 나와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껴서 낚시하면은 제가 낚시를 안 하고 다른 데로 빠져서 그냥 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 시기가 되면 조가도 좀 되지만 그렇게 좀 한적하게 할수 있는 곳이라 오게 됐는데 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작년에도 여기 촬영을 하려고 작년에도 왔는데 한 이때쯤보다 조금 더 지나서 왔는데 보트 낚시하시는 분들이 몇분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방해되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촬영을 안 하고 근처 다른 데로 이동해서 촬영을 한 기억이 있는데 뭐 아직은 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가 일찍 들어왔어요. 아직 뭐 시기가 조금 이르다라고 싶을 때 조금 먼저 움직였거든요. 조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화이팅 한번 해서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걸었다, 세 번째 거, 걸었다. 살치네. 아, 살치예요. 조명 좀 꺼주세요. 아, 창피해. 지금 두 번째 것도 입질했는데, 첫 번째 입질에 살치가 나왔어요. 아, 가라. 옥수수의 살치가 되더라고요. 지금 입질이 두 개가 동시에 왔는데 왼쪽에서 2번하고 3번하고 동시에 왔는데 제가 3번을 챘거든요. 거의 동시에 와서 낚싯대가 다시 당겨다 보니까 2번은 떨어지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수로 살치가 한 마리 나왔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걸었어 일단. 근데 크진 않아.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거? 강준치. 야, 강준치가 나오네. 야, 강준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살치보단 확실히 크길래 이거 뭐 붕어인 줄 알았는데. 바로 살려주도록 할게요. 아, 참, 진짜, 신경질 나네. 글루텐에 한 10시 정도 됐는데, 강준치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강준치는 생각을 못했는데 강준치가 나오네요. 글루텐에 나왔어요. 왼쪽 2번대. 왼쪽 2번대가 자리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여기가 왼쪽 2번대가 조금 깊은 데서 딱 올라탄 턱자리예요. 아무래도 고기들이 좀 회유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곳이고 수심이 제일 얕아요. 거의 한 90cm 정도밖에 안 되는 수심입니다. 아, 한 마리 걸은 줄 알았더니 강준치 걸었네. 살치야, 살치. 아, 뭐 이런 것만 나오냐. 큰일 났네. 아, 또 진짜. 살치예요, 살치. 강준치 나오고, 살치 나오고. 좀 전에는 강준치가 글루텐에 나왔는데 이번엔 살치가 옥수수에 나왔어요. 올라오는데 살치 입질 같대. 쑥 올라왔다고 그러네. 거기에 1번 나고 컸어. 역시. 역시. 뭐야, 이거. 살치야, 살치. 야, 날을 새면서 다시. 미세한 입질이 들어와서. 타이밍 딱 맞춰갖고 채보니까. 살치가 나왔어요. 아이고, 그것도 훌쩍 일어났네. 아, 실험 안 되는데. 자, 이제 낙동강 둔벙에서 첫째 날 낚시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6시에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오전 11시니까 한 17시간 정도 쉬지 않고 낚시를 했어요. 근데 수위가 한 20cm 정도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한 10cm 정도. 원래 이 파란 데딱 있었는데요. 한 20cm 정도 내려갔다가 10cm 정도 올라오는 그 굉장히 큰 폭의 수위 변화가 아무래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전에, 사실 오전 낚시가 좀잘될 시기인데, 지금도 굉장히 추워요. 지금도 전혀 해가 뜨지 않고 바람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전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낮 낚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총 여기서 한 6일 정도 낚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낮에 좀잘 쉬었다가 일단 오늘 두 번째 날 촬영을 한번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 이제 촬영을 할 계획인데요. 총 이틀을 촬영할 계획으로 들어왔는데 한 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이런 데는 저희가 이제 초봄에 나오면 사이즈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걸어낸다라고 하더라도 입질을 받아서 걸어낸다라고 하더라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세번 걸면 한두 번은 꼭 터트리고 한 번, 한 마리 정도나 손에 얻을 수 있는 곳인데 일단은 어제는 뭐 이렇다 할, 입질을 못본것 같아요. 입질을 못본것 같고. 또 이러다가도 날씨 좋아지고 그러면 또 소나기 입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그때를 좀 기대하면서 낚시를 계속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오전 낚시는 여기서 조금 쉬고요. 저녁 시간에 또 밤을 샜기 때문에 낮에 좀푹 자야 밤에 낚시를 할수 있으니까 저녁 시간에 다시 이틀째 밤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전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잘때찌 이동되고 이렇게 낚싯대 찬거 보니까 붕어는 확실하게 입질을 붕어처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좀 가볍게 이렇게 쭉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거는 살치하고 강준치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됐어. 조금 달라. 조금 달라. 조금 달라. 붕어야, 붕어. 근데 왜 이렇게 자라, 여기가? 붕어인데, 우와. 붕어 나왔습니다. 우와, 그래도 월척은 되겠다. 우와, 야, 아우, 이 입술에 잘 걸렸어. 야, 이거 월척 되네. 아, 그 턱걸이 되겠네. 아, 잠깐만, 야, 알겠어, 알겠어. 야, 큰거 잡으러 들어왔는데, 그래도. 그래도 턱걸이 되는 월척 한 마리 29.9? 턱걸이? 아무튼 딱 그만한 사이즈 한 마리 나왔어요. 야, 어제보다는 훨씬 좋네요. 그래도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얻어지자마자 살치 한 마리 나오자마자 그대에서 연달아 붕어가 나왔는데 아우 이게 뭐딱힘 치는 게 그전에 살치하고 강준치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야. 두 번째 밤 만에 드디어 턱걸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낙동강에
끄덕거리는 거네. 아. 오오오 걸었어. 붕어 뭐야 살치네. 고등어 씨. 아 고등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끓이네 끓이. 야 진짜 별별 게 다 나오네. 살치 나오고 강준치 나오고. 아, 끓이가 글루탄을 먹고 나왔어요. 강준치가 글루텐 먹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뭐 강준치는 원래 이것저것 잘 먹으니까. 아 심장 떨어질 뻔했습니다 진짜. 거의 한 10시간 만에 찌가 움직였는데 그것도 살짝 올려서 전형적으로 살짝 올려서 옆으로 가져가는 진짜 전형적인 대물 입질이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 끄리가 나왔어요. 끄리. 끄리가 이제 보시면 맨 육식성 우리나라 이제 토종어류고요. 입이 이렇게 딱 갈고리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물고기들을 먹고 사는 고기인데요. 생긴 게 이제 누치, 살치, 끄리 뭐 이런 게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끄리 가라. 심장 떨어질 뻔했다 진짜. 아 진짜 놀랐어요.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